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초 우리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된 저PBR 관련주들, 총선 이후에는 기대감과 함께 힘을 좀 잃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종목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관련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요, 정부가 가진 순자산보다 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정책이었는데, 올해 초 이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과 함께 저PBR 관련주들 상승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여야 간의 갈등이 있다, 좀 충돌이,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추진력을 다소 잃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때문에 4월 초에 관련주들 좀 힘을 잃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연속성과 방향성은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그 방향성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면요, 그 이야기 안에서는 배정 확대 기업주주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당초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배당소득세를 완화해서 기업의 고배당 정책을 독려하고 국내 증권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이 의지를 다시 한번 견고히 밝히면서 이로 인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시점에서 이 저PBR 관련주들, 밸류업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어떤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일까요? 이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로 꼽히는 것들은 바로 지주, 은행사, 금융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 연초에 상승의 힘을 보이다가 4월에 좀 힘을 잃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은 2차 가이드라인이 5월경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 그 의지와 함께 조금 더 단단하게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실적입니다. 은행주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5일에는 KB금융, 26일에는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29일에는 기업은행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지금 은행주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실적 컨센서스 상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1분기 실적 안에는 홍콩 ENS와 같은 방향으로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가도 지금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어서 지금 상승세 이전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개 기업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재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의 첫 번째 기업으로 바로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한화오션입니다.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번 주에도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보니까는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잘 가고 있고, 한화오션을 탑픽으로 꼽는 전문가분들 꽤 많으십니다. 김덕호 대표님은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또 첫 번째 기업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좀 좋은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박 관련돼서 이제 조선수주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올해 초부터도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결정적인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벤트까지 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 이거는 필요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라고 살펴보고 나니까 작년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5개 노조가 미국 의원에다가 계속 이제 제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덤핑 경제에 대해서 미국의 조선 업계들이 절대 버틸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조사를 착수해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다섯 개 노조들이 마찬가지로 금속이라든가 선박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노조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자국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의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적인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제네 옐런 장관도 여기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이미 1월부터 해서 EU에서는 유럽에서는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조선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에 빼앗겨 왔던 선박 건조에 대한 수주들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가격 경쟁에서의 입찰을 한번 더 노려보자라는 개념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유독 이렇게 하나오션하고 HC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올라간 이유는 크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정책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 무인함정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실질을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좀 살펴보고 나니까 이제 개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잠수정을 이제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수상함,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함선인데 이제 기뢰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 함선을 만드는 것이 좀 목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잠수함 쪽에는 좀 특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22일에도 이제 바로 어제죠. 이제 캐나다 경제사절단이 이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을 좀 찾았는데 대형 함정 건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잠수함 관련이었습니다. 신형 잠수함 12척을 이제 총 70조 원 간의 규모의 이 경쟁을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거를 좀 따져보는 과정에서 좀 접근했다고 보여지고요. 요 사업은 26년도 먹거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기대가 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나오션이 사실 뭐 카타르로부터 LNG선 수주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선 발행된 호재다 보니까 지난 한 달 전에 비했을 때 지금 현행 주가는 이처럼 이제 조선 선박 자체에서 한국 업계에 대한 호혜가 조금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또 좋은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17일에 이제 LPG 선박 또 마찬가지로 또 수주를 또 받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주 지역에서 받은 수주이기 때문에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하면 약 2.2%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이 하나오션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은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업종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행주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 PBR 관련돼서 한동안 좀 기대감이 소멸되는 느낌이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최상문 부총리로 이제 발언들로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오늘 거래소에서도 자차 밸류업 자문단 회의 열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자율공시 밸류업 자율공시가 5월 달로 앞당긴다는 소식 계속해서 소식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은행 관련주들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좀 예전에는 약간 오히려 ELS 이제 판매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ELS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좀 큰 종목이 KB금융 같은 경우인데 이제 결국 은행주들 중에서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놓은 기업들은 이러한 1분기 실적에서도 일회성 비용이 나가긴 하겠지만 좀 부드럽게 잘 좀 이렇게 연결돼서 좀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 자본 비율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앞으로 주주 환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결국에 은행주들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이런다 보면은 결국에는 ROE도 올라가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부합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업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좀 아직은 못 믿겠다. 아직은 통과에 대한 부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아 있지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듯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들이 약간의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때 그때 오히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기회를 삼아서 시소타기처럼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좀 그러한 모습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은행 관련주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섹터의 종목들은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면은 좋아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뭐 KB금융도 이번 주 들어서 올라왔고 은행주 안에서는 사실 선별적으로 그 안에서 내부적인 사실 회계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